아니 그런 거 없어. 설마 다 끝나면 뭐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요. 얘들이 지금 얘가 박준환인데요. 박준환인데 얘가 Member of the Art Club Love for Art예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Love for Art의 멤버입니다. 근데 지금 얘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 게 We are working on a wall painting project를 진행 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 그 과정을 찍은 비디오 로그입니다. 애들이 나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뭐 아이디어 회의하고 이런 것들을 찍어놨겠죠. 그래서 네. 유튜브에 올려놨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데이 마치 20th에 첫 그거 시작을 했고요. 첫 삽을 떴고요. 그날의 이름은 아이디어 데이니까 이런 내용 한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이런 건 보시는 분들 많이 나온다 했어요. Today we are discussing ideas for our wall painting에 대한 discussing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our school team has인데 뭘 has 하고 있냐면 a long dirty wall and the wall needs some work. 그 벽 대신 왔죠. 좀 이 작업이 좀 필요해. 그래서 everyone 뜻은 모든 사람이지만 단수 취급한다 했죠. Everyone has fun and creative ideas and I love all these ideas. 여러가지 재미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들이 내놨고 그 생각이 모두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러프 스케치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이때 뭘 만들었다 러프 스케치도 하고 이날 그러니까 러프 스케치를 만든 날이 언젠지 글 내용 파악해서 러프 스케치를 만든 날은 이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날 러프 스케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일과 27일 사이에 한 일은 벽을 무슨 색으로 칠해놨어? 아, 네. 그렇죠. 하얀 도화지처럼 만들어놨죠. 하얗게. 그런 다음에 이제 7일 뒤에 저 스케치 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들어가겠니 한다 했어. 그래서 everything is going well.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everything? 안부 묻는 표현하고 똑같죠. How is everything? Everything is going well.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이야. Everything is fine, good, nice. The white wall is ready. 그래서 7일 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we already have already 란 말이 있기 때문에 rough sketch는 언제 한 거다? 그렇죠. Last meeting 20일 날 만든 거라는 거 내용 파악 능력입니다. 내가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할 수 있는 거 뭐 27일 날 rough sketch를 뭐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20일 날 rough sketch를 했다는 건 from our last meeting으로부터 가져온 rough sketch를 이미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27일 날 한 게 아니란 얘기죠. 됐습니까? 27일 날 이 글이 있지만 됐습니까? 국어적인 걸 많이 봐요. 앞으로 국어적인 내용 파악력. 그래서 이제 지민이가 제일 스케치를 잘 해갖고 벽에 대롱대롱 매달리진 않겠지 설마 위험하니까 어쨌든 서가지고 뭐 하는 중이다 카핑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can draw really well. 됐습니까? 잘하는 거 얘기한다 했고요. 이제 스케치 했으면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색칠 하겠죠 뭐.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7일이었고 이제 뭐 April 그렇죠. April 3rd 라고 읽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April 3rd는 스케치 데이 다음이니까 뭐예요? Painting day. 됐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different colors, various colors가 필요하겠죠. 물감이 다양한 색깔. 오케이, 일단 와우 끝까지 달리네요. 요까지 한 단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번부터 19번까지 한 단락이고 이제 20번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뭐 하는 부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글을 이렇게 분리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도 정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Today is the big day. Today is the big day. Okay. We are all here for our wall painting. We are all here for our wall painting. Okay. We are drawing school superheroes. We are drawing school superheroes. 스쿨은 팔아먹었네요. The school cook is holding a big magic spoon. The school cook is holding a big magic spoon. The gym teacher is flying over the school building. The gym teacher is flying over the school building. It's just amazing. It's just amazing. Okay, 그 다음에 the wall painting is a big hit. The wall painting is a big hit. It adds color and life to our school. It adds color and life to our school. Everyone loves it.
Everyone loves it. Many students are taking pictures in front of the wall. Many students are taking pictures in front of the wall. We are so proud of our work. We are so proud of our work.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보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얘기할 건 빅에 대한 얘기 하겠죠? Today is the big day. We are all here for our work painting 하고 있네요. 여기에 here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이거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비워놓고 많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왜 for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빈칸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리고 또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Okay, we are drawing schools for heroes.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the school cook is holding a big magic spoon.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얘도 하겠죠. 다음 건 없나? 그 다음에 the gym teacher is flying over the school building.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빈칸 돼 있을 때 왜 얘가 들어가야 되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it's just amazing.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amaz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자, today is the big day 라고 했는데요. big에 대해서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빅의 뜻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빅의 뜻은 뭐다?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이란 뜻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란 뜻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mportant. 그렇죠. Important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얘 반대말은 뭐가 아니다? Small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Okay, today is the important day.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요, big. 참. 그러면 여기에 이 big하고 비교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big은 무슨 뜻이에요? 큰, 대단한 이 뜻이죠. 여기 big 뜻은. 맞습니까? Big hit 할 때 big은 큰, 대단한. 중요한 성공이야, 대단한 성공이야, 엄청 그렇죠, 대단한 성공. 자, big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 today is the big day 할 때 big은 중요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big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big은 큰, big man. 덩치 큰 놈이란 말이에요. big house.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big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big의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된 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맞습니까? You are a big girl now. 너 이제 다 자랐잖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심각한, a big decision. 이 뜻으로 쓰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어떤 decision? big decision. important decision. 중요한 이런 뜻이죠. 중요한. 그 다음에 뭐 유행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Orange is the big color this year 이러고 있네요. Orange is the big color this year. 오케이, 그래서 큰 색깔이 아니고 유행하는 색깔 이런 뜻도 있고요. 오케이, 뭐 이런 뜻들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요한도 되고 큰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들 알아두시면 되고 여긴 중요한 important day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위는 그렇죠. Members of the club love for art. Members,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대신 왔죠? Members 대신 왔죠. Members of the club. Members of the club. 동아리 회원들이죠. Members of the club are all here for our wall painting 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here에 대한 얘기, here의 뜻은 뭐니까? 여기에. 여기인데 그러면 어디에야?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어디에 있겠어 얘들이? 그렇죠. 벽 앞에 있겠죠. 그렇죠. 근데 벽은 벽인데 어떤 벽이야?
아니, 벽은 벽인데 어디에 있는 벽이야? 학교. 학교 어디? 몰라. 체육관. 체육관이요? 아, 짐. 그렇죠. 그러면 here는 그렇죠. 체육관의 벽 앞에서 있습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in front of the wall of the gym. 되셨죠? In front of the wall of the gym. 체육관의 벽 앞에 있는 거죠. In front of the wall of the gym. 그렇죠? 이 벽의 상태는 지금 long dirty wall이죠, 그렇죠? 그러면 long white wall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In front of the long white wall of the gym. 그렇습니까? 체육관의 벽 앞에. 그렇습니까? In front of the wall of the gym.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for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for의 뜻은 뭐뭐를 위하여. 그렇습니까? Our wall painting을 위하여. 자, painting. 얘는 형용사야? 명사야? 명사. 그렇죠. 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페인팅하고 드로잉하고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죠. 됐습니까? 얘는 그래서 뭐다? 얘는 동명사죠. 동명사. 뜻은 뭐고?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인이 아니죠, 이거. 됐습니까? 얘는 그림이라는 동명사죠. Our wall painting. 앞만 길어봤자? 우리의. 앞만 길어봤자? It. 그것을 위해, 뭐, 우리들의 벽화를 위해. We are members of the Love for Art are all in front of the wall of the gym for their wall painting. 됐습니까? 그들의 벽화를 위하여. 자, 이거 비어 있어도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좀 이따 해보면 되지, 뭐.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하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drawing school. 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쓰느라고 수업을 안 듣더라. 나중에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we are drawing. 이번에는 drawing이 drawing만 들고 오면 마찬가지 painting도 마찬가지 painting만 들고 오면 그림 그리는 중인도 되고 그림 그리는 것 그림인데 여기서는 그림이고 we are drawing 할 때 drawing은 얘가 그리는 것도 되고 그리는 중도 되죠. 지금 뭐 그리는 중. 그때는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현재 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wall painting 할 때 painting의 성격과 we are drawing 할 때 drawing의 성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는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는 중이다죠. 이거 보고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we are drawing. 그 다음에 슈퍼 히어로즈의 히어로즈에서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ES가 붙는 경우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은 무슨 소리로 끝나는 경우? 스, 즈, 시, 취. 이러면 모르죠. 스 소리 나는 글자 뭔데? S. 그렇죠. 즈 소리 나는 건 S나 X나 Z. 즈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쉬 소리 나는 경우? SH. 취 소리 나는 경우? CH. 이런 걸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뭐 한다? ES를 붙인다. Buses죠. 그쵸? 그 다음에 exams죠. 아 참 얘는 아니네. 미안. 미안. Boxes죠. Boxes. 상자들. 그 다음에 솔이죠. 이건 솔. 근데 솔 들어가고 싶으면 brushes. 그 다음에 긴 의자 뭐예요? 긴 의자? bench인데 benches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 하나가 뭐로 끝나는 경우입니까? O로 끝나는 경우죠. O로 끝나는 경우엔 ES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S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그냥 S 했냐면 이런 경우. O 앞에 뭐가 올 때 A, E, I, O, U 아, A, E, O, U 무슨 음? 모음이 오면 그냥 S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히어로와 같이 앞에 자음이 오면 ye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 왜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일부러 해놓고 뭐냐 틀렸냐 하면 아이고 이런 게 어딨어요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쿡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쿡이 무슨 뜻도 있고 요리사란 뜻도 있고 요리하다란 뜻도 있는데 얘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오케이. 운전하다? 드라이브. 운전하는 사람? 드라이버. 됐습니까? 수영하다? 스윙. 수영선수? 스위머.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정상이야. 뭐뭐 하다 시에 ER을 붙여서 사람 되는 게 정상인데 쿡은 ER 붙이면 사람이 아니고 요리기구. 그렇죠.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설명 왜 해요? The school cooker is holding 하면 이 단계 어딨어요? 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홀딩 있죠. 이 홀딩은 페인팅의 예랑 같은 거야? 드로잉의 예랑 같은 거야? 드로잉의 예랑.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홀드가 들다란 뜻인데 ing 붙이면 물론 드는 것도 되고 들고 있는 중인도 되는데 여기서 뭐 들고 있는 중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언제 무슨요? 들고 있는 중이다 시제라고 한다. 얘가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들고 있는 중이니 들고 있는 중이다가 됐죠. 그 다음에 a big magic spoon. 여기 big 또 있네. 여기에 big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얘는 큰이고요. 반대말은 small. 그렇죠. 얘 반대말은 small이고 얘 같은 말은 important가 아니고 됐습니까? 얘 반대말은 뭐고 small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말은 뭐다? large죠. large. 됐습니까? 시험 문제 뻔하게 보입니다 지금. 얘랑 얘와 같은 말 고르세요. 얘와 같은 말 고르세요. 아니면 얘 반대말 고르세요. 얘 반대말 고르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중요한 마법 스푼이 아니고 큰 마법 스푼이죠. 국자라고 돼 있죠. 스푼이 국자라는 뜻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슈퍼 히어로니까 평범한 스푼을 들고 있지 않겠죠? 네. 됐습니까? 매직 스푼을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ym Teacher. Gym Teacher가 뭘 것 같아요? 체육선생님. 그렇죠. 체육선생님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lying도 마찬가지. 날다가 ing 붙이면 나는 것, 나는 중인 두 가지 되지만 여기서는 나는 중인 이라는 현재 분사고 나요. 합쳐서 현재 진행형. 날고 있는 중이다. 날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들고 네. 있는 중일 수 있고 그리고 있는 중일 수 있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고 아니요. 좋아하는 중일 수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 없다. 없죠. 알고 있는 중일 수? 없다. 우리말로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연애편지에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쓰면. 됐습니까? I am loving you.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고 일어서시고요. 아저씨. 아저씨 거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됐습니까? 왜 입 돌아가? 나한테 이렇게 싸대기를 받아가지고 입이 확 돌아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학 학원에 4시간씩 있으면 저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또 가다가 전봇대에 옷 걸어놓고 자지 말고.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등교하다가 한 번씩 봤나봐요. 그런 사람들. 네? 못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까? 진짜 이러나요? 왜? 네? 설마? 바깥은 데다가 기대고 싶어서. 그렇군요. 되게 안 됐다. 갑자기 측은해지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오버의 뜻은 뭔데? 오케이, 뭐뭐 위로. 그럼 뭐뭐 위로 온도 되지 않나? 그렇죠. Flying on the school building 하면 배 다 까지겠죠. 네. 오케이. 온도 위고 오버도 위지만 떨어져서 가려면 fly over 해야 되겠죠. over의 뜻은 뭐뭐 너머로 뭐뭐 위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비어 있어도 됐습니까? over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지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chool building이고 그 다음에 이 빌딩 있죠. 빌딩. 네. 이 녀석은 빌딩 하는 중이야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 빌딩은 저 앞에 나왔던 뭐랑 똑같은 거야? 페인팅. 그렇죠. 얘 그림, 얘는 뭐? 건물. 공통점은 둘 다? 명사. 그렇죠. 명사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얘도 동명사죠. 근데 명사라고 보면 되겠죠. 건물이니까. 짓고 있는 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세요 하기 딱 좋죠. 네. 그렇죠. 그림, 건물 다 무엇이죠? 그렇죠. 근데 그리는 중인, 들고 있는 중인, 날고 있는 중인 전부 다 무슨 시들이야 이거? 이거 무슨 시들이야 얘들은?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렇습니까? 어떤 그리고 있는 중인, 어떤 들고 있는 중인, 어떤 날고 있는 중인. 그래서 얘들은 현재 분사, 그다음에 얘랑 얘는 페인팅과 빌딩은 동명사.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just amazing 인데요. It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요. It은 어? 아무 뜻 없는 가짜다. 가주어. 그렇죠. 진주어. 날씨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니요. 시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죠. 네. 그러면 뭐 대신 왔어요? Drawing for the painting. 벽화 대신 왔죠. The wall painting is just amazing. 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여기다 밑줄 딱 꺼놓고요. 얘랑 같은 쓰임새의 it을 골라라. 입니다. 얘랑 같은 쓰임새의 it, 1번. It's warm. 이거 같습니까? 여기에 it's just amazing 하고 it's warm 달라요? 네. 왜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날씨. 이게 따뜻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가짜라 그러죠. 가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 가주어. 그 말은 뜻이 없다 그래요. 뜻이 없다. 이거 날씨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는데 어 따뜻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따뜻하다 이럽니까? 아니요. 안 그러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때? It's 9 o'clock. 이 it하고 같나요? 이 it은 무슨 얘기 하는 거고? 시간. 그렇죠. 9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들 둘이 같죠. 네. 그렇죠. 얘도 똑같이 뭐? 가주어. 가주어죠. 가짜죠. 가짜. 아무 뜻 없는 해석은. 몇 시야 그래? 몇 시야 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9시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냥 9시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얘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생겼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무슨 뜻이야? It's not mine. 이건 뭔 뜻인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it하고 이 it은 같은 녀석이죠. 네.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해야죠. 뜻이 있죠, 이건. 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는 우리가 문법적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배웠더라? 인칭. 그렇죠. 인칭 대명사. 뭘 대신 온 녀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The wall painting is just amazing. 그 다음에 amazing에 대한 얘기. amazing 일단 뜻부터 얘기할까요? amazing의 뜻은? 놀라운이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놀라게 하는 거야. 놀란 느낌을 가지게 된 거야. 놀라운 느낌을 가지게 된 거야. 그쵸? 그쵸? 벽화가 막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벽화가 엄마야 막 학생들 몰려온 거 보고 아 제대로 막 이러면서 벽화가 막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됐죠.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ing형 형용사라 하죠.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it's just amazing의 뜻은 벽화가 놀란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이란 뜻이라고. 어? amazing wall painting을 보고 we are amazed. amazed의 뜻은 놀란이죠. 놀란. 그렇죠. amazed의 주어는 항상 뭐가 돼야 돼? 사물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amazed의 뜻은 뭐야?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니죠. 네. 벽화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아니요. 자,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여기에 첫 번째 예상되는 것은 it just
amazed 해놓고 맞냐 틀렸냐. 틀렸죠. 벽화가 깜짝 놀랐대요. 말이 됩니까? 아니요. 두 번째, 얘를 뭐로 바꿔도 돼? 위로 바꿔도 되겠네. 똑같은 내용을 그 벽화가 놀랍습니다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뭐 했다 그래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보고 뭐 했다? 놀랐다. 우리가 이걸 했어?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위로 바뀌면 이 똑같은 문장이 뭐로 바뀐다? 얘는 귀찮으니까 빼고 we are amazed 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을 들게 만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그 말은 amazed의 뜻이 뭐라서? 놀라게 하다. 그렇죠. 놀라게 하다이기 때문이죠. 놀라게 하다니까 ing형은 놀라게 하는, ed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 돼. 됐습니까? 그래서 it's just amazing. We are amazed. 됐습니까?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내용 파악입니다. 무슨 데이였더라? April is art day. 제목이 뭐예요? Painting day죠. 그래서 painting day에 실수하면 망하겠죠. 네. 그래서 무슨 day라 그래? Big day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케치 day에서 열심히 일하는 애는 몇 명이었어? 한 명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painting day에는 이 long wall을 칠하려 그러면 멤버들이 모두 달라붙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회원 모두가 참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We are all here for our wall painting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 이것도 지우라고요? 예?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그렇죠? 무엇을, 슈퍼 히어로들을, 뭘 그린, 주제, 그림의 주제를 여기서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림 속에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슈퍼 히어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몇 명 얘기하냐면 두 명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뭐 할 필요 뭐 있어. 이거 만들어 놓는 거지. 됐습니까? 이걸로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 그렇죠?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뭐였더라? 4월 3일이니까 April 3rd Painting Day. Today is a big day, important day. We are all here our wall painting. Is holding a big magic spoon. The teacher is flying over the school building. It's just amazing. 있죠. Isn't the wall painting is amazing. We are amazed.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했는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로 막 저 운동화로 막 밟고 막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것. 빅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잇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왜 붙었는지 얘기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life에 대한 얘기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붙어 있어야 되는지 얘기 하겠죠. 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many 뒤에는 얘기 하겠죠. 얘는 왜 왔는지, 얘는 왜 이 꼬라진지. 그 다음에 얘 반대말도 하겠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고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얘가 뭐 대시고 왔는지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wall painting is a big kiss. 해서 big에 대한 얘기. big은 큰, 엄청난, 대단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great. 맞죠? great hit. the wall painting is a great hit. 됐습니까? 오케이. 엄청난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hit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참. hit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하다시로 쓰이면 뭡니까? 또 치다 때리다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죠. 성공이란 뜻이죠. 얘는 때리다가 아니죠. 크게 때리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히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공이란 뜻이다. 히트다. 히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The wall painting 대신 왔죠. 그러면 이게 뭐다? 비인칭 주어다? 가주어다? 인칭 대명사다? 인칭 대명사. 뭘 대신 온 것?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따구로 생겼어? 그렇죠. 애들의 뜻이 뭐 첫 번째 이유는 얘가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얘가 무슨 씁니까? 하다시죠. 그렇죠.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뜻이 뭐길래? 더 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동사인데 앞에 주어가 이런 걸 보고 무슨 주어라 그래? 뭐래? 3인칭 단수고 시제가 뭐야? 현재.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동사에 S 꼭 붙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 to. 자, 이 구조는 이거죠. add A to B의 구조죠. add A to B. 거기 다 써 있습니다. 뭔 소리야? add A. 뭐하다? A를 더하다. 누구에게? B에게. 그래서 A에게 B를 더해주다 라는 뜻이죠. add A to B 하면 A를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전치사 붙었으니까 what이 아니고 when, where, how, why로 바뀌죠. 어디에? 우리 학교에 컬러와 라이프를 더해줍니다. 벽화가 있음으로써 생긴 효과죠. 네. 그쵸? 자, 컬러의 뜻은 색깔.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가 여러가지 뜻인데 여기 라이프의 뜻은 옆에 보니까 뭔 것 같아요? 그쵸?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활력. 자, 라이프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기, 활력 이란 뜻으로 쓰여 있고 그러면 또 무슨 뜻도 있나요? 라이프가 다른 뜻은? 그렇죠. 삶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생명이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인 뭐? 생기, 활력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왜 자꾸 설명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왜 이런 거 설명할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어, 라이프의 밑줄을 꺼놓겠죠? 아. 그 다음 뭐? 라이프.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를 다섯 개 중에서 골라라. 이런 것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life and death의 life의 뜻은 뭐예요? 생명과 죽음이죠. 그렇죠? 이때 life는 생명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 spring the countryside burst into life. 생명이 가득 찬다란 얘기죠. 봄이 되면 the countryside는 뭐한다? burst 한다. 폭발하듯이 생겨난다. 뭐가? 생명이. 그 다음에 목숨이란 뜻도 있죠. Please save my life. 뭐 이런 얘기하면 Please 제발 내 목숨 좀 살려달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The flood가 caused 했대요. 무엇을? A massive loss of life. Massive loss of life가 뭘 것 같아요? Massive loss of life. 그렇죠. Massive의 뜻은 뭐? 엄청난. 됐습니까? 대규모. 대규모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뜻은 생명이에요. 생명. He risked 했대요. 무엇을 risked 했답니까? His life를 뭐 하려고? To save his daughter. 뭐로부터? From the fire. 그럼 risk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 He risked 무엇을 무릅썼다? His life를 걸고. 됐습니다. 이때 생명이겠죠.
다음에 생물, 생명체. Marine life는 뭐예요? Marine life. 해양생물. Pond life는 연못의 생물. Plant life, animal lif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뭐 한 평생. He's lived here all his life. 그의 평생 동안, 이 평생이죠. This is a great holiday resort that is full of life. 생명으로 가득 찬이 아니고 생기가 가득한, 활력이 가득한. 같은 말은 vitality가 있죠. Vitalit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기란 뜻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실물이란 뜻도 있어요. Still life. 정물화죠, 정물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쓴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기. 그렇죠. 전기 통한다 할 때 그 전기 말고요. 그렇습니까? He wrote a life of Mozart. Sure wrote a life of Mozart.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생기, 활력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 뜻으로 쓰인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 wall painting as color and life. 생명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은 거야. 됐습니까? 학교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따구로 생겼어? Everyone. Everyone 뜻이 뭐지만? 모든 사람. 그렇죠. 하지만 안만 길어봤자 he or she 또는 i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무슨 주어라 그래? 3인칭. 3인칭 단수라 하죠. 네. 그리고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건 팩트죠. 팩트.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3인칭 단수인데 내용이 현재라서 동사에다가 s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Everyone loves the wall painting 대신 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the wall painting. 오케이, 모두들 마음에 들었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뒤에는 될 수 있는 명사의 복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much 뒤에는 될 수 없는 명사 는 단수형밖에 없죠. 됐습니까? much money. 됐습니까? many student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치사하게 이거 싹 치고 놓고 many student 해놓고 맞냐 틀리냐 하면 아이고 이런 게 어딨어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학생들 many student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뒤에 모으는 게 당연해. are. 그 다음에 는 중이야. 는 사진 찍는 중이야. 사진 찍는 것이야. 사진 찍는 중.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하고 현재 분사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비동사가 붙어 있고 뭐뭐하 현재 분사라고 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뭐하다에 ing 붙어서 뭐뭐하는 중인이 됐다. 어떤 시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뭐뭐하는 중이다가 돼서 이런 거 보고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pictures 대신 쓸 수 있는 거 pictures 대신 쓸 수 있는 거 포토. 얘는 복수형 해야 되는데 S에요? ES에요? S 총 S죠. 어디 출신? 독일 출신이죠. 피아노, 자동차, 오토. 오토, 포토, 피아노는 아까 비디오처럼 앞에 뭐야 히어로처럼 앞에 R 뒤에 O죠. 그럼 R 뒤에 A, E, I, O, U가 아닌 A, E, I, O, U가 아닌 게 O 앞에 있는데 복수형이면 ES가 원칙이죠. 둘이 잡담 너무 심해 지금 수업시간에. 그렇습니까? 원래는 ES 해야 되죠. 하지만 얘는 그냥 S입니다. 됐습니까? Photos, Pictures 에서 이딴 거랑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단 말입니다. 이거 가르쳐주면 꼭 이거 고르는 애들이 있어. 시험이 나와. 시험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in front of the wall의 뜻은 뭐? 벽 앞에서 반대 in front of의 반대말은? behind. 그렇죠. behind죠. 뒤에 behind 앞에 in front of.
벽 뒤, 벽 뒤로 갈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은 엄청 마음에 들어왔고 막 앞에서 사진 막 찍고 이럽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에 대한 얘기. 위는 뭐 드셔봤어? 그렇죠. Members of the club이죠. Members of the club, love for art죠. 그럼 왜 many students가 아닙니까? 여기에 내용이 We are so proud of our work.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자랑스러워하겠어? 아니면 그린 애들이 자랑스러워하겠어? 그린 애들. 그린 애들이 누군데? Members of the club, love for art니까. 됐습니까? 이 위는 many students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5부는 꼭 외워야 할 수거가 있죠. 그렇죠. 이과의 수거 뭐? Be proud of. Be proud of의 뜻이 뭐예요?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다. 됐습니까?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다. Be proud of. 이제 여러분들 외워야 될 수거 좀 쌓였죠, 이제. 그렇죠. 뭐뭐를 잘한다는 뭐였어?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유익하다는 뭐였어? Be good for. 그 다음 Be good at의 반대말은 뭐였어? Be poor at. Be poor at, be bad at이었죠. 못한다죠, 이거. 그쵸? 이런 것도 다 머릿속에 몰랐다면 좋죠. 이번에 시험에 나올 것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서수형, 아니 뭐였죠? 수행평가에 이과 하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외워야 될 수고 중에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는 뭐였더라? Be late for. Be late for. 자 선생님 수고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쉽지 않아. 자꾸 반복해서 됐습니까? 누가 영어는 누가 공부하는 거다? 입이 공부하는 거야. 입이. 됐습니까? 좀 어려운 단어는 손이 도와주고요. 그렇잖아. 그만 조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무리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벽화는 대성공, 더 대성공입니다. The wall painting is a big hit. Great hit. 둘 다 골라야 되겠죠. 중요한 성공은 아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 학교에 색과 생기를 더해준다. 그것이 더해준다. It adds what? Color and life. 누구에게? To our school. Add A to B. 맞습니까? A. B에게 A를 더해준다.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무척 좋아해. 얘는 아예 빈칸을 해놨으니까 얘 답은 모두 되고 여기에 다 본문에 있는 Everyone. Everyone 골랐으면 뭐? Everyone loves it. 근데 이 뜻은 이것만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 뭐라고 해도 돼? All people. All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 그럼 얘 골랐을 때는 이건 뭐? Everyone, I mean all people love it. 뜻은 똑같죠? 그렇습니까? 근데 all people은 문법적으로 they다. 하지만 everyone은 he, she다. 그렇습니까? All people love it, everyone loves it.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말면 많은 거지 사랑하는 중일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벽화 몇 개? 한 개. 근데 복수로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진 찍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many students are taking pictures, photos in front of the wall. 됐습니까? 오브를 이상하게 썼네. 프론트를 참 이상하게 썼네. 원래 이상하게 썼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작품이 매우 자랑스러워. We are so very proud of our work. 됐습니까? 자, 워크 참 얘기 안 했는데 선생님 깜빡하고. 워크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 네. 다양한 의미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이 워크의 의미는 뭐예요? 작품. 그렇죠. 얘 뜻은 작품이죠. 작품. 그럼 그 외에도 동사로서 무슨 뜻도 있어요? 일하다. 일하다, 공부하다, 노력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작품이란 뜻일 때 하고 일일 때 일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공통점은 둘 다 품사가 무슨 시다? 이름사. 그렇죠. 이름시란 말이죠. 작품, 일은 명사인데 작품 셀 수 있어? 네. 그렇죠. 일 셀 수 있어? 아니요. 그러면 많은 작품은 뭐야? Many works. 그렇죠. Many works 하면 이거는 많은 일이 아니고 많은 작품들이죠. 그러면 많은 일은 뭐야? Many work. Much work. 그렇죠. 워크가 일이란 뜻이 셀 수 없다며. 네. 그러면 많은 일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 Much work. 됐습니까? 오케이. 작품이 많으면 셀 수 있다며. 네. 그럼 많다고 그러고 싶으면 many works 해야 되겠죠.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아닐 때에 대한 얘기죠. 정리하면 워크는 작품이란 뜻도 있고 일이란 뜻도 있는데 작품이란 뜻일 때. 그럼 선생님 왜 여기는 works 안 했어요? 작품 몇 개 했는데. 그렇죠. 여기 이거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작품이 한 개인데 복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Class is around the world. Class is around the world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반드는 그렇죠. 전 세계의 수업. Classes는 classes인데 어떤 classes?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업들. 그러니까 오케이. 전 세계 수업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만나보러 가봅시다. 왜? 응? 뭐래? 뭐래? 점심 차리시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he students around the world introduced are introducing. 그렇죠. The students around the world are introducing. 좁아서 여기다 쓸게요. Are introducing, introducing. 무엇을? Their classes. 어디서?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은 통째로 외워야 될 표현입니다. On the internet. Students around the world are introducing their classes on the internet. 그 다음에 이거 그쵸 선생님이 좀 이따 뭐 시키겠을 것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래서 뭐 Let's watch and 뭐래? 아. Find out about their classes. 됐습니까? Okay. Classes around the world are introducing their classes on the internet. Let's watch and find out about their classes. Okay.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일단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수거죠, 수거. 선생님 이거 왜 통째로 외우라 그래요? 여기다 in 써놓고 만약 틀려서 자꾸 물어본다니까. 여기 비워놓고 뭐 들어가야 되냐고 자꾸 물어본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얘기 하겠죠. 이 부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에 대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얘는 왜 하필이면 얘야? 왜 이지는 이런 건 왜 묻어?
자, 이 문장의 뜻이 뭐야?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라며. 그쵸? 괜찮아? 네. 와우, 씩씩하다. 오케이. 그럼 전 세계, 자, 세계가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그러면 데이 이즈야, 데이 아야. 데이 아. 그러니까 이 월드 보고 이즈, 아 월드 이즈지. 더 월드 이즈지. 어떻게 더 월드 아야 이즈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Studen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얘는 그냥 무슨 시일 뿐이야. 얘는. 그 무슨 시밖에 안 돼 이건. 무슨 시밖에 안 돼 이거. 선생님 이렇게 설명 이렇게 표시하면 무슨 시인지 몰라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학생들, 전 세계의 학생들, 그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다고 게 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이즈 놓고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맞았게, 틀렸게, 이러면서. 맞습니까? 그럼 이제 사기 당하는 거죠. 사기 당하고 집문서 날려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야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introducing. 여러분들 introducing만 들고 오면 소개하는 것도 되고 소개하는 중도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그럼 예를 보고 동명사라 그래, 현재 문사라 그래. 현재 그 다음에 앞에 비동사가 붙어서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되었을 때 현재 진행형 시제,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의 학생들이 소개 중입니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heir classes. 그 다음에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On the internet. 됐습니까? What are they introducing on the internet? 이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are they introducing on the internet? 전 세계 있는 학생들이 무엇을 인터넷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Their classes. 수업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watch and find out의 뜻은 뭐예요?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알아보자. 함께 보고 알아봅시다. 이거 뭐하는 표현? 제안하는 거. 그렇죠.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1, 2, 3, 4, 5까지 있나요? 현호야, 이거 뭐 할지 알지? 그치? 그래서 여기 만약에 물음표로 끝났다면 뭐 해볼까요? 여기 물음표로 끝났다면 첫 번째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Why don't we watch and find out about their classes? Why don't we? 뒤에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we watch and find out about their classes? 왜 하지 않는 겁니까? 함께 해봅시다. Why don't we? 뒤에 원형이죠. 여기서 원형이라 하면 이 watch와 find라는 동사의 원형을 쓰란 말입니다. Why don't we?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필기하면 되겠네. Why don't we watch and find out about their classes? 하고 꼭 물음표 해라. 그 다음에 또 물음표 하는 버전 또 있고, 와, 물음표 하고 동사 원형 오는 버전이 하나 더 있죠.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 그럼 우리 저 함께 살펴보고 한번 알아볼래?는 뭐야? Shall we watch and find out about their classes? 됐습니까? Shall we? 하고 동사 원형이죠. Shall we watch and find out about their classes?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전은 물음표로 끝나지만 뭐가 와야 되는 경우? ing가 와야 되는 경우죠. 뭐래? How about watching and finding out about their classes? How about watching and finding out about their classes? 이건 뭐 what about 하고 같죠? What about? What about watching and finding out about their classes? How about watching and finding out about their classes? 3번이고요. 이제 드디어 마침표로 끝나는 거 해볼까? 예죠. 됐습니까? 요 정도 같은 표현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들. 함께 하자. Let's go. 우리 가자. Why don't we go? Shall we go? How about going? 이런 표현들이 제안하는 표현들로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이 어디서 무엇을 뭐 하고 있는 중이래. 어디서 인터넷에서 무엇을 그들의 수업을 뭐 하는 중이래. 인트로듀싱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고 한번 수업을 알아보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시작. Hi. I am Sai in India. This is my PE class. 그 다음에 We are playing cricket now. We 줄였을게요. We are playing. We are playing cricket now. 자, 크리켓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크리켓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크리켓 is very popular in India. 인기 있는 노래, 무슨 노래? Popular. Pop song. 됐습니다. 크리켓 is very popular in India. 됐습니다. 별로 설명은 안 하네. My 자, 지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네. 그러면 my team is losing. 그렇죠. My team is losing. 지네 교과서 아닌데 잘하네. My 아, team is losing. 맞네. 자,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 배우는 것 같지 않아? 약간 비슷하네. 응? 왜 자꾸 이런 걸 자꾸 쓰고 있지, 우리? 이런 걸 왜 자꾸 쓰고 있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Where is Jasper? He is over there. 1과에 니네 교과서 나오면 쟤네 교과서에 2과에 나오고 뭐 이런 거에 걸리고 그러니까 he is over there.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the next batsman. Go Jasper. 됐습니까? 제스퍼 어디 가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리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요? Hey, hi, I'm Sai in India. 이 대답 듣고 싶고요. Okay, 그 다음에 왜 this를 굳이 써야 되는지 it is 아마 왜 안 되는지 this is my PE class. PE는 뭐의 줄임말인지 알아?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저기 계시고 잠깐 we are playing cricket now. 그럼 여기에다가 더를 쓰면 왜 선생님이 달려가서 딱밤 때리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더를 쓰는 경우도 있죠. 네. 어떤 경우가 그런지. 됐습니까? 네, 조용히 하시고요. Cricket is very popular in India.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Cricket 이라는 대답을 상대방으로부터 끌어내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그 다음에 my team is losing. 여기에 losing하고 playing하고 같은 놈인지 다른 놈인지. 그 다음에 where Jasper? 머뭇기네요. 그러니까 is over there. is의 여러가지 뜻과 비동사의 여러가지 뜻과 여기서의 의미. 그 다음에 he's the next batman. 여기에 비동사의 여러가지 뜻과 여기서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 is하고 여기에 is하고 같은지 다른지. 뭐 is는 여기 많이 나오죠. 뭐 여기도 나오고 나오고 한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얘 둘에 오케이. go가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싸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s your name? 그렇죠.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I am Sai. 그 다음에 이 대답까지 듣고 싶으면 Where are you from? 하면 되겠죠.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I am from India. 인도 출신이다. 자, 인도고요. 내용 파악. 인도에 사는 누구다? 싸이다. 그렇습니까? 싸이 걔 아니야? 그 싸이는 이름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렇죠? 사이코의 줄임말이죠. 사이코. 그니까 그래서 싸이라고 하죠. 요새 뭐 하시나 모르겠네. 자, 굳이 디스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얘가 지금 인트로듀스 하고 있으니까 소개할 때는 디스를 쓰는 게 원칙이죠. 소개하는 표현 this is죠. This is my PE class. 자, 그래서 참고로 PE는 뭐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아따 기다렸구나. 기다렸던 사람 많은데. 그렇죠. physical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Okay. physical은 뭔 뜻이야, 근데? 육체적인, 신체적인, education은? 네? activity? 교육이죠. 네? 육체적인 신체적인 교육. 이게 무슨? 체육이잖아. education, 교육이죠. 그러면 네가 PA로 바꾸자 그랬어. 그러니까? Okay, this is my physical education class. 그래서 체육 수업이니까 당연히 피아노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겠죠? 아니요. Okay, 그래서 we are playing cricket now. 그래서 여기에 playing은 경기하는 것이야, 경기하는 중이냐? 경기하는 중이. 그래서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비동사가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그러면 playing cricket. Playing cricke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지? What are you doing now? 그렇죠. 현재 뭐 하고 있는지 묻는 표현이죠. What are you doing now? We are playing cricket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더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왜 크리켓이 뭐라서? 그렇죠. 그래서 축구하다 play soccer, 크리켓하다 play cricket, 피아노 치다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play the drum, play the cello. 됐습니까? 첼로, 드럼, 피아노, 악기는 더를 쓰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끔씩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애들도 있어. 인더 사커 게임 our team lost. 뭐 그 축구 시합에서 우리 팀이 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쓰면 안 되죠. 그쵸? 뭐야? 네. 오, 사쿠인데? 게임이다. 그쵸, 얘는 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온 거야? 게임. 그쵸, 그 축구 시합에서 우리 팀이 졌습니다. 라는 얘기 하려면 그 게임이라는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얘기 하느냐? 아, 운동 정보 앞에 무조건 덜을 쓰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기를, 어떤 운동을 하다라는 표현일 때는 덜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축구한다, 농구한다 이런 거 할 때는 덜을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는 수학이 아니야,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 맞습니까? 수학은 그냥 어떤 공식을 왜 뭐 이렇게 딱 적용하잖아.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정보 앞에서 덜을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네.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 그때 그때 다릅니다. 됐습니까? 왜? 그러니까 도를 쓰는 이유가 그 이런 뜻이죠. 그. 그럼 그 시합에서, 그 게임에서라고 얘기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얘 때문에 온 거예요. 얘가 얘 보고 얘기하겠죠. 야, 저리 꺼져 이 자식아. 어? 그럼 얘가 그러겠죠. 야, 이 새끼야, 나 너 보고 온 거 아니야. 나 쟤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 그러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크리켓이란 대답 듣기로 했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very popular in India?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여러분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뭐 하여튼 뭐 이거든 이거든 저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이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했고 다섯 가지 질문이 써 있는데 그 중에 이 글을 읽고 What is very popular in India?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질문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선택지 다섯 개 있는 거. 됐습니까? Where is Sai from? 대답할 수 있어요? Where is Sai from? 네. 대답할 수 있죠. 그쵸? 네. What is she introducing? 대답할 수 있어? 아니요. What is she introducing이 뭔 뜻인데?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중인지 대답할 수 있어? 네. She is introducing her PE class. 대답할 수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학교 시험에. What is she introducing? She is introducing her PE class. 됐습니까? What is she doing? 대답할 수 있어? 무슨 뜻인데, what is she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인데? She is playing cricket now. We are playing cricket now라며. 그럼 what is she doing? 대답할 수 있잖아. 됐습니까?
Where is cricket very popular? 대답할 수 있어? 네. Where is cricket very popular? 무슨 뜻인데? 어디에서 네. 크리켓이 popular 하냐고 대답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in India.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자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구미중학교 같은 경우엔 지금과 같은 이 유형의 문제 한 시험에 여섯 개까지 나온 거 봤어. 마찬가지. 됐습니까? 지금 학교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글을 읽고 다음 영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세요. 하든지. 아니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걸 고르세요. 있는 걸 고르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꾸 수업하잖아요. What is very popular in India? 됐습니까? Cricket is very popular in Indi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싸인의 팀은 지고 있는 중입니까? 이기고 있는 중입니까? 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lose의 뜻은 예, losing은 lose로부터 왔죠. lose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다고 지다 라는 뜻도 있고 뭐하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뭐 지다 그러면 지다 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그렇죠. win인 거죠. 됐습니까? my team isn't My team isn't winning. 이기고 있는 중이 아닌 거죠. My team isn't winning. My team is losing. 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이기고 있는 중이 아니면 지고 있는 중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here Jasper 위치 묶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s하고 여기에 is하고 비교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러면 over ther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은데요? Where is he? 그렇죠. Where is he라고 물었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 비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경우 where.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저기에 라는 대답이 오는 경우에 비동사의 뜻은 뭐?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비동사는 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는 있다, 어디에, over there, 저자 저 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e? 그만 뭔데? 말이죠. 그쵸? 글마 뭔데? What is he? 그니까 이번엔 뭐에 대한 대답이 왔어? What? 다시 말해 뭐가 왔어? 것이 왔죠? 것. 그쵸? 그러면 비동사 뒤에 것이 오면 비동사의 뜻은 뭐? 이다 라는 뜻이죠. 것이다 를 만들고 있죠. 그는 뭐다? 다음 타자이다. 배트맨은 타자를 배트맨이라 하죠. 배트맨은 박쥐인간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싹 빼고 만약 틀렸냐 재밌겠다. 그는 차기 배트맨이다. 맞습니까? 그럼 차기 배트맨 아니죠. 맞습니까? 타자니까 이거 써야 되겠죠. He's the next batsman. 그 다음에 Go Jasper 명령문이죠. 저리 꺼져 이 자식아 이런 뜻이죠. 아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로 쓴 거다? 치어링의 의미죠 이거. 그렇죠? 치어링. 자, 우리가 보통 응원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파이팅 이러죠. 근데 이거는 콩글리시야. 우리만 쓰는 응원이야. 파이팅의 뜻은 파이트의 뜻이 뭐니까? 싸우다니까. 파이팅 하면 싸우는 중이 싸워 이 뜻이야. 힘내라가 아니고 싸우자.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응원할 때는 우리만 한국 사람만 쓰는 응원구야. 근데 이제 뭐 그 뭐야 K-pop 좋아하는 애들은 뭐 영국 가서 인터뷰하면 끝에 파이팅 말하면서 뭐 영국 애들이 그렇게 하대. 뭐 그 우리 문화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o는 가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응원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볼까요? Hi, I'm Annika in Finland. 선생님 여기 가서 살고 싶은데. I'm Annika in Finland. 예? 죽진 않아. 핀란드에 사람 살아. 고위도겠어요? 저위도겠어요? 고위도. 그렇죠. 고위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낮죠. 태양의 고도가. 예? 네, 대충 넘어가고요.
I'm Annika in Finland. 그래서 나는 workshop, wood shop class 하는 중이네요. I am doing. 그렇죠. I am doing. 하면 되겠네요. I'm doing. 어? 아닙니다. 그게 아니네. 아니에요? I'm in. I'm in. 진짜요? I'm in wood shop class. I'm in shop class. 네? 네, 맞죠. I'm in wood shop class.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탁자를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그래서 We are making tables. 와우. We are 이제 미국 사람 다 된 것 같아. We are making tables now. 그래서 여기 we랑 are랑 tables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면 되겠죠. Making의 꼬라지. We are making tables now. 그다음 making tabl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드샵 클래스니 우드샵 클래스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목공예죠 이거 목공예 목공예가 뭔지는 알죠? 그렇죠 나무 가지고 이제 비행기 만들고 네? 우주선 만들고 뭐 미안합니다 재미없어요 쌤 예. We're I'm in woodshop class. We are making tables now.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보네요. 뭐라고 물어요? Is the class safe? 이 질문은 왜 할지 좀 이따가 됐습니까? 이런 질문은 왜 하는가? 이 특징이 뭐니까 woodshop class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woodshop class를 한다 그러면 교실의 풍경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e class safe?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니까 지가 묻고 지가 답하겠죠. 애들이 외국에는 다른 핀란드 말고 다른 나라에는 우드샵 클래스 여러분 학교에서 우드샵 클래스 합니까? 안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핀란드에 있는 특이한 수업이니까 애들이 이런 걸 궁금해할 수도 있을 테니까 지가 묻고 지가 응 그래 이러네요. 됐습니까? 네. Is the class safe? 라고 묻고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Yes, it is. 그렇죠. Yes, it is. 하면 되겠죠. Yes. 아이고 뭐 쓰냐? Yes, it is. 오케이 그 다음에 세이프티가 뭐예요? 그렇죠 안전은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세이프티 그렇죠 세이프티 is the most important 해도 되는데 세이프티 comes first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라는 뜻은 safety comes first safety comes first so we are all wearing goggles 아니야? 저희 반에서 그들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한마디 그렇게 하면 됐습니까? 아 학교 선생님도 드립 쳤어요? 아 학교 선생님이 드립 치는 거 봤는데 저희 방만 누나는 공부하고 재밌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살펴볼 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in woodshop class 이 대답 듣고 싶어는 조금 생각해야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making tables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요런 거 붙여놔야 되는지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making table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is the class safe? 자 여기서는 safe 하고 safety 를 비교해 주세요 safe 는 뭐고 safety 는 뭐다 자 여기 이제 곧 시험지 풀이 수업을 1대1로 여기 앉아서 내가 할 건데 이제 어떤 학생이 pleasure의 뜻을 기쁜이라고 적어서 pleasure의 뜻을 기쁜 pleasure라는 단어 여러분도 알죠 pleasure라는 단어의 뜻을 기쁜이라고 적었어 그러면 나는 당연히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 왜 pleasure의 뜻은
기획급이니까 선생님 그게 그거죠. 자 이거는 왜 내가 틀렸다냐면 C가 다르기 때문이죠. C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왜? 김씨 얘는 김씨고 얘는 박씨잖아. 됐습니까? 이제 품사가 다르다 그럴까? 여러분도 중학생이니까 그치? 이제 막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동명사 이런 얘기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pleasure의 뜻은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영어에서는 영어를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초등부부터 다녔던 친구들한테 내가 세뇌를 시켰어요. 제발 좀 C를 정확하게 쓰라고. 됐습니다. 거기에 수민이 거 모아놓고 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is the class safe에서 safe하고 safety를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es, it is에서는 it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is 뒤에 생략된 말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됐습니까? Yes, it is 했는데 it이 뭐 이게 뭐 아무 뜻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대신 온 건지 만약 대신 왔다면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is 뒤에는 생략됐죠. 묻고 답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fety 아까 얘기했고 comes first. 자 이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게 아까 여러분들 거의 얘기했죠.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safety comes first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ecause를 넣을 수 없는 이유와 여기서부터 몇 가지 because를 넣어서 여기서부터 몇 가지 어디에다가 because를 넣어서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 똑같은 뜻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렇잖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자 이거야. 비가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 똑같은 얘기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i, I'm Annika in Finland에서 핀란드라는 대답 듣고 싶은데 일단 얘를 쉽게 you라고 바꿔서 얘가 먼저 뭐야? I am Annika 라고만 얘기했어. I am Annika 라고만 얘기했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Where are you from? 그렇죠. 너 어디 출신이니?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I am from Finland. 근데 선생님 왜 from이 아니고 in입니까? 여기 살고 있으니까 in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Where are you from? Where 그러면 여기서는 3인칭으로 하면 Where is 자, 이 글 속에 Where is Annika fro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Annika 출신을 묻는 질문은 뭐고? Where is Annika from? 했더니 she is from Finland. 핀란드 출신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뜻이 보면 I am in 우샤클라. 나는 목공에 수업하고 있는 중이다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저런 애들 좀 얄밉죠. 그렇죠? 같이 하면 될 거 그치? 같이 맞춰서 하면 될 거 꼭 됐습니까?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자, 현재 상대방이 진행 중인 동작을 부를 때 현재 진행형으로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in woodshop class. 나는 목공의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doing을 넣어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making tables. 그래서 여기에 일단 tables는 왜 이딴 거 붙어 있어? 그렇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이면 탁자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겠죠. 아니요, 한 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럿이 힘을 합쳐서 여기서는 여러 개의 탁자를 만드니까 무슨 형? 우리 형 말고 복수 형. 미안.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저 이런 거 보고 자 그래서 making tables란 대답 듣고 싶어. 탁자 만드는 중인이란 말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are you doing now?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doing now? 뭐하고 있는 중이니? We are making tables. 그러니까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 그러고 현재 분사랑 비동사가 합쳐진 걸 보고 현재 진행형. 여러분들 직접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현재 분사. 저 입국 닫고 있는 친구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이거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시제를 여기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시제를 보고 뭐라 한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 나 형 없어 이러지 말고. Is the class safe? 됐습니까? 그래서 safe하고 safety 비교할까요? safe의 뜻은 안전한. 그렇죠. 얘는 안전한이죠. 그러니까 얘 학교의 선생님들 버전으로 할까요?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형용사라고 하죠. 그럼 safety의 뜻은 안전. 안전이고 그 다음 얘는 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afety가 오면 안 됩니다. 어떻냐고 묻잖아. 어떻냐고. 수업이 어떻냐고. 내가 어떤 시란 말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형용사가 뭐야, 형용사가. 어떤 새끼가 이름 붙였어, 이거. 재밌어? 아,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익히는 걸 좋아하시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수업이 얘는 어떻냐고 물었으니까 여기는 어떤 시를 써야 되는 거고, 여기는 무엇이 최우선인지 물었으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명사, 이름씨가 와, 것이 와야 되는 것. 이름씨도 별로다. 것이 와야 되는 것.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 형태 왜 이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느냐. 얘는 왜 이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업이 안전합니까? Is it safe?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yes it is라고 그러고, 그럼 it은 뭐한 놈이야? 아무 뜻 없는 거야? 뭐 대신 왔어? 그렇죠. The class 대신 온 거죠. Yes, the class is 그렇죠. safe. 그래서 어떻다라고 하는 거죠. 예, 수업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safety comes first.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러고 있죠. 얘는 벌써 설명했고, 그러면 얘는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하고 뜻이 똑같은 거죠.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safety comes first 라고 합니다. 위에 걸 더 많이 쓰죠. 그니까 이거는 너무 설명충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습니까? 저 같은 느낌이고요. 원어민이 아닌 느낌. 그렇습니까? Safety comes first. 가장 우선 온다 이 뜻이죠. So 그래서 so는 뭐와 뭐를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된 가장 우선인 결과가 돼서 우리가 모두 입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고글. 고글 이거 안경인데 보호 안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그러니까 우드샵 클래스니까 이 수업 풍경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툴즈가 있겠죠. 네. 그죠? 툴의 종류에는 뭐 전기톱. 하필이면 해머.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톱 좋네요. 체인 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크기의 네일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손톱 아니고요. 손톱이라 뜻도 있지만, 됐습니까? 못이라 뜻도 있어요. 못. 예? 쏘가 뭐겠어, 그러면? C의 과거 아니야? 맞잖아, 이게 C의 과거잖아. 그렇죠, 톱이죠, 톱.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머시너리 체인쏘. 이쪽 한쪽 팔 잘라내고, 공포영화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갈아 끼우고. 어, 그 봤어? 19금인데? 됐습니까? 본 것 같은데, 수사관데. 됐습니까? 너무 잔인해서. 망치죠, 이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safety comes first고, 그렇죠? 네. 하다가 제일 다치기 쉬운 부위, 다치면 또 큰일 나는, 뭐를 보호하는? 눈을 보호하는. 그렇죠. 그 외에 물론 뭐 다양한 글러브스도 끼고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목장갑 좋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거 착용하고 있는 중이답니다. 진행형인 거 아시겠죠? 고글스를 착용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아니면 F 해봅니다.
Okay, 그래서 Sai and Anika are introducing their classes tea. What is Sai introducing? She is introducing her PE class. What is she doing in her PE class? She is playing cricket. 됐습니까? Why is she playing cricket now? Cricket is... I don't know. 왜 크리켓 하고 있는 중이야? 모르잖아. 쌤이 하라 그랬겠지 뭐. 됐습니까? 거기는 대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물론 인기가 있으니까 많이 하겠지만. 됐습니까? 오늘 체육 시간에 뭐 했어? 현호. 다리에서 자습했어. 와. 니네 체육 시간 뭐 했어? 저희 피구. 피구? 피구왕 통키. 누구 통키? 없다. 다 그만. 다 못한다. 저희 피구 잘할 것 같은데. 와, 봐. 그러니까 왜 담비는 저기 뭐야 키가 크니까 잘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얘 발재가 엄청나. 와우, 호나우루가. 와, 발재가 엄청나다. 아, 저번에 머리 막히했어요. 나 저기는. 아, 저는 완전 잘 피하고 아주 너무 잘했어. 믿을만 한 거야. 아닌 거 같은데. 나 잘했어. 니는 뭐 했어, 역시? 저요? 50m를 막 피어갖고, 체육대 연습을 하니까. 그렇다. 시험 전이죠. 자세 때. 와, 구미정 왜 이래, 갑자기. 구미정 애들 이렇게 신경 빠져서. 아, 근데 구미정 시험 진짜 쉽다. 그건 3년 전 얘기. 니네 3년 전에 진짜 쉬웠어. 이게 무슨 중학교 시험이야, 뭐. 여기에 is 들어가야 돼요, are 들어가야 돼요, 막 이런 게 있어. 진짜. 어. 근데 갑자기 시험 문제가. 팍팍팍팍 이렇게 돼버렸어. 막 전화했나봐. 시험 문제가 왜 이래요 쌤. 아, 좀 일찍 중학교 들어갔고 그치. 아, 그때 왔으면 겁나 쉬웠는데. 니네 학교 겁나 어렵다가 조금 쉬워졌다 몰랐지. 니네 학교는 뭐 그냥 해. 니네 학교는 늘 좀 어려운 편이었어. 오케이. 자, 크리켓 is very popular in Finland.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맞게 고치려면 크리켓 is very popular in India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풀면 참 좋겠어. 시간이 없죠. 그냥 X 표시만 하세요. 네. Sai's team is losing now, right? 네. T. 됐습니까? Sai의 팀이 지고 있어 갖고 제스퍼 이 새끼 어디 갔어? 저기 있네. 됐습니까? Safe it is not that important in any cause wood shop class는 당연히 T. F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좀 이따 이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그 다음에 Annika wears goggles in her wood shop class. 맞습니까? T죠. Annika는 뭐, 고글을 착용해야죠. 자, 이 대세에 대한 얘기는 중요할 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I like that 할 때 그 대시 아니에요. 그렇죠. 이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I like that book 할 때 that도 아니란 말이죠. 저 책 할 때 아니고요. 그 다음에 I know that she is very kind 할 때도 that도 아니에요. 그렇죠. I know that he is kind 할 때 that을 보고는 그렇죠. 일본 놈이라 그랬죠. 일본 놈. 그렇죠? 뭐 만세 부르고 있었는데. 국민 만세. 부르고 있었는데 뭐 만들어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I know에 뭐가 돼버렸다. 노예가 돼버렸죠. 뭔 소리 했습니까? 나는 안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부속품으로 만들어버렸죠. 독립만세하고 있던 문장을 이걸 보고 겉만드는 대시랍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라고 한대요. 명사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네요 머릿속에서. 아, 이게 이거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다 라는 얘기, 명사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냐, what do you know니까. what do you know, 뭐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거 이제 겉 만든 대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전부 다 아니고 뭐다, 그렇게까지는. 이 말이 좀 어려우면 매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매우.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냐면 얘는 어찌입니다. 어찌. 어찌 매우 중요한. 이제 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very. Not really. 이건 very의 뜻입니다. Safety is not very important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됐습니까? 참 그거 안 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비코드를 넣으면 이라 그러면 이 자리에다 비코드 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겠죠. 여기다 비코드를 넣으면 무슨 일이 하냐. 여기다 비코드를 넣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고글을 착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네. 네. 아닌 거죠.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를 비코드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 Because 그렇죠. Because safety comes first, we are all wearing goggles. 됐습니까? 여기다가 뭘 넣고? 비코드를 넣고 소는 빼야 됩니다. Because safety comes first, we are all wearing goggles.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because safety comes first, so we are all wearing goggles. 이렇게 하면 틀린 건지 몰라요, 애들이. 왜 그러냐? 해석이 되게 잘 돼. 어떻게 해석하냐? because safety comes first. 해석 잘 합니다.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so가 써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글 착용 중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글 착용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죠? 네. 틀렸다고요. 자, 얘랑 얘랑 붙이는 거죠. 문장 두 개를. 이런 because라 so를 보고 접속사랍니다. 네. 얘랑 얘랑 붙이는데, 그쵸? bond를 여기다가도 바르고, 여기다가도 바르면 무슨 일이 생겨? 작은 차요. 그쵸? 여기다가도 바르고, 여기다가도 발라하고, 가방 안에 넣었어. bond 발라가지고. 가방에 bond 붙어요. 되겠어? 안 돼요. 된다고? 너 자꾸 우길래? 두 개 붙일 때 몇 군데 본드 발라야 돼? 한 군데 발라야죠. 네. 알겠습니까? 두 군데 다 본드 바르지 말란 말이야. 네. 붙이는 말은 한 번만 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해보고 막 여기 비코드 있고 써 있으니까 잘 된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얘를 보고도 뭐라 그러고 얘를 보고도 접속사. 얘를 보고도 접속사라고 하는데 한 번만 쓰세요. 두 개 붙일 때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어. 계속했어. 이제 UK하고 코리아 남았네요. 그니까. 이제 좀 끝나면 너희들 본문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생각 안 들었어? 와, 진짜 길었네. 그니까. 이제 이건 다 해야 돼서. 네? 야, 중학교는 일단 현우 생각할 때 이거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당연히 다 외웁니다. 애들. 외운다고요? 네. 다 외웁니다. 지금 이제 고등부 애들도 나한테 수업 와서 선생님 다 외울까요? 이래요. 친구들 학생만 외울게요. 근데 뭐 좋은 방법이야. 내가 그렇게 권하진 않지만. 권하진 않지만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대부분의 학원들은 다 그렇게 시켜. 어떻게까지 하는지 알아? 시험지를 이렇게 뽑아서 줍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뽑아서 줄지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이 될 텐데. 에이, 설마. 에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8, 욕같네. 이렇게 해서 쓰래. 어, we're amazing art project. Hi, I am 박준아. I'm a member of the art class Love for Art. We are working on a wall painting project. This is our video log. March 20th. Idea Day. 이렇게 다 쓰래. 학원들에서. 네, 저기는 28명 하는데, 저희는 니네? 네.
꼭 봐야 되겠어? 네. 수업해야 되는데? 너는 27이네. 도... 한 문장? 한 문장? 얘들. 니들이 안 하던, 안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뭐. 독인, 개긴. 그니까, 계속해서. 일단 빈칸 채우겠습니다. 뭐, 교과서, 자기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그니까, 선생님이 옛날에는 반을 분리할까 했는데, 이렇게 교과서 두 학교 정도까지는 한꺼번에 하는 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3학년쯤 됐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안 봤습니다. 와도. 다른 학교는. 오케이. 그래서, hi. Peter in the UK. I'm in language art class. We are acting out. We are acting out. We are acting out Shakespeare's play. We are acting out play Romeo and Juliet. 그 다음에 너 그 이야기 알고 있니? 하고 묻고 싶으면 Do you know the story? It's a love story. It's a famous love story. Hi, I'm Peter in the UK. I'm in language art class. We are acting out Shakespeare's play, Romeo and Juliet. Do you know the story? It's a famous love story. 자, 그 밑에 것도 일단 빈칸부터 채워놓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Hi. Hi, I'm Sumi in Korea. This is my social studies class. We are doing what? Project. A project. What부터 와야죠? We are doing a project. About 독도. We are doing a project about 독도. 진호. 아, 미안, 지호. Drawing a map of 독도. 지호 is drawing a map of 독도. Oh no! He's drawing only one big island. No, he's drawing only one big island. 따라가는 거죠? 독도, two big islands and many small islands. 아이슬란드 아닙니다, 아일랜드. S가 소리 묵음, 뮤트. Hey, hi, I'm Sumi in Korea. This is my social studies class.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목이죠? We are doing a project about 독도. Jiho is drawing a map of 독도. Oh no, he's drawing only one big island. 독도 has two big islands and many small islands. Okay, 뭐, 살아 따라져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얘는 다른 나라 이름이랑 뭔가가 좀 달라. 이 나라 이름은 뭔? 아는 사람은 좀 이따 하잖아. 됐습니까? 얘는 다른 나라 이름은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른지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I'm in woodshop class 하듯이 I'm in language art class 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까? 됐습니까? Okay. We are acting out. 진행형입니다. Acting out 하고 있는 중이다. Shakespeare's play. 시끄럽고요. 플레이에 대한 얘기와 이 쉼표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미오 앤 줄리엣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story는 왜 Where are you knowing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Where are you knowing the story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하필 굳이 꼭 Do you know the story 꼭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a famous love story 이에 대한 얘기. 오케이, 됐습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i, I'm Sumi in Korea. This is 소개하고 있네. This is my social studies class. 오케이, 그 다음에 social studies가 뭔지는 알죠? 네. We are doing a project about 독도.
doing a project about 독도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 건지. 그다음에 Geo is drawing a map of 독도. 자, 뭐뭐를 그린 지도, 뭐뭐를 찍은 사진,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네. 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사진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셀카에 대한, 셀카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나는 찍었다, 나의 셀카를 뭐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Oh, no, he's drawing only one big island. 독도 has. 얘는 뭐 할 것 같아요? 어? 왜 is having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Two big islands and many small islands. 됐습니까? 오케이. 뭐 뒤에 가서 이렇게 웃었네요. 자, 그럼 Hi, I'm Peter in the UK. 일단 the UK는 뭔데? 그렇죠, 영국이죠, 영국. 정확한 명칭은 대영제국이죠, 대영제국. 네, 대영제국. 대영국제국 이 뜻의 대영국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 해가 진짜 해가 아니고요. 영광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 끊임없이 위대한 나라다 이런 뜻으로. 자,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은 왜, 이 나라 이름하고 왜 다르지? 자, 일단 코리아부터 먼저 할까요? 이거부터? 어, 오케이. 코리아부터 하면 얘가 뭐라서? 고유명사라서 그렇죠, 고유명사. 여기에 피터 여기 보면 I am Peter 또는 I am 수미 할 때 S, 여기 P 전부 다 무슨 문자? 대문자. 왜? 무슨 명사니까. 고유명사니까. 그렇죠, 고유명. 그러니까 원래 고유명, 우리가 대문자를 쓰는 규칙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을 때, 두 번째는 뭘 때? 고유명사일 때. 됐습니까? 이건 고려로부터 온 말이죠, 고려.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왜 이렇지? 음? 오케이. 자, 이게 뭐냐 하면 United Kingdom 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건데, 이건 뜻이 있어. 고유명사가 아니고 단어의 뜻이 있는 거야. United 뭐된? 연합된. Kingdom 왕의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의미가 있는 단어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얘를 고유명사 만들어 줘야 되니까 더를 쓰는 거야, 이런 나라. 그래서 미국도 뭐라 그래요? 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나라. 됐습니까? 뜻이 있는, 원래 의미가 연합된 나라 아메리카의, 이거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더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사하게 이거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이건 틀렸다는 거. I'm in UK가 아니고 I'm in the UK 라고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I'm in language art class의 뜻이 나는 국어 수업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are you doing? 아까하고 똑같죠? 뭐하고 있는 중이니죠, 이거. Where are you?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Where are you?가 아닌 거죠, 이거는. 뭐하고 있니? 국어 수업 중이에요.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I'm in language art class.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What is Peter doi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할 수 있죠? 네. Where is Peter from? 되고. 됐습니까? What is he doing? He is in language art class. 그 다음에 또 What are you doing?에 대한 또 다른 답이 있죠? 그렇죠. 피터는 뭐하고 있는 중이야? 셰익스피어의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얘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현재 분사죠. act out, 연기하다. acting out, 연기하는 중인. 됐습니까? 자, play는 왜 했냐? play가 play, 사커 할 때 play하고 여기에 play는 뜻이 다르죠? 그렇죠? play가 무슨 뜻도 있다. 희곡이 뭔데? 연극 대본. 됐습니까? 연극 대본을 보고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배우들 있죠, 배우. 배우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플레이 투 플레이. 그런 걸 보고 희곡의 특징은 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괄호 이렇게 써 있고 점 땡땡 써 있고 뭐라 뭐라 하고 뭐라 뭐라 하는 부분 앞에 또 괄호 써 갖고 머리를 긁적이며 이런 게 써 있죠. 이게 희곡이라는 글. 여기는 뭐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
그렇죠. 캐릭터를 여기다 쓰죠. 등장인물 쓰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할지 지문 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할 말 써있는 이런 종류의 글을 보고 play 라고 합니다. play가 놀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쉼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동격. 동격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인 뭐. 여기서 뭐뭐인 뭐 해야 되겠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로미오 앤 줄리엣을 연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동격은 뭐뭐인 뭐. 그래서 A인 B. 셰익스피어의 플레이인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고 해석하도록 해야 만드는 쉼표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로미오 앤 줄리엣.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건 it이죠. 어? 선생님, 로미오 앤 줄리엣인데 왜 데미 아닙니까? 제목이랑. 그렇죠. 이거 제목이잖아요. 작품의 제목이죠. 됐습니까? 로미오 앤 줄리엣 is interesting이야. 로미오 앤 줄리엣 are interesting이야. is interesting.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where are you knowing the story? 너는 그 이야기 알고 있니? 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왜 알고 있는 중이니? 하면 왜 안 돼요? 알고 있니? 알고 있으면. 그렇죠. 알고 있으면 알고 있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 없다. 진행형으로 표현 못하는 대표적 동사죠. 안다는 것은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너는 로미오, 넌 그 이야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었으니까.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story? 그 다음,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Romeo and Juliet. 됐습니까? The Romeo and Juliet is a famous love story. 그러니까 Romeo and Juliet을 it으로 받아야죠. day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Romeo and Juliet is a famous love story. 됐습니까? 유명한 사랑 이야기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 이야기인 거 알고 있었죠? 네. 뭐 멋있는 애들은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Hi, I'm Sumi in Korea. 출신 얘기했고 이름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Sumi.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소개하고 있습니다. This is my social studies class. 그래서 What is Sumi doing? Sumi is doing a project about 독도. 독도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Geo is drawing. 그리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A map of 독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를 찍은 사진은 뭐야? A picture of. 그렇죠. 그러면 나는 찍었습니다. I took a picture of. 나를 찍었으니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셀카. A picture of oneself. 됐습니까? 셀카는 a picture of oneself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찍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되돌아왔어? 나에게. 자신에게 되돌아왔죠. 됐습니까? 나는 셀카 찍었어요. I took a selfie 하든지 I took a picture of myself.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대명사? 그렇죠. 제귀. 다시 어떤 행동이 다시 무슨 어에게 되돌아간다? 주어에게 되돌아간다 라는 제기 대명사라고 합니다. 어떤 동사의 동작이 주어에게 돌아갈 때. 내가 사진 찍었잖아. 네. 그렇죠. 근데 누구 사진 찍었어? 얘 사진. 그렇죠. 아이 사진 찍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못 쓰면 안 돼. 미 쓰면 안 된단 말이야. I took a picture of me. 나는 그러니까 해석하면 나는 나를 사진 찍었다 될 것 같잖아. 네. 그럼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영어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is drawing. 어떤 오류가 있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how many big islands? How many big islands does 독도 have? 그쵸? It has two big islands. 그래서 이 tw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How many big islands does 독도 have? It has two big isla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치하면 T 아니면 F.
In Peter's language art class, students are acting out a play. Romeo and Juliet is a famous story. Chiyo is drawing a map of Doctor in art class. Sumi is doing a project about Doctor at home. Doctor has one big island and many small islands. Okay, 그리고 F에 있는 것들은 T가 되도록 고쳐주세요. 오케이, 그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n is when? 이건 where가 아니죠. 그렇죠. 언제 in Peter's language art class? 언제 피터의 국어 수업 시간에 students are acting out. 학생들이 연기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A play. 피터 맞아요? 네. Language art class 맞았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cting out a play 맞아요? 네. 좋은 거 맞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Peter from the USA? No, he isn't. He's from the UK. 됐습니까? Romeo and Juliet is a famous story? Yes. 됐습니까? Romeo and Juliet은 유명한 이야기다. 됐습니까? 유명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내용 다 알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는 그러면 트래직이야 트래직 아니야? 비극이야 희극이야? 그쵸? 비극이죠. 마지막에 둘 다 죽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모르네.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Gio is drawing a map of a doctor in art class.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그러면 T가 되게 고치면 Map of a doctor in studies class. 그렇죠. In socials, 사회 시간에 그린 거죠. 맞습니까? 미술 시간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Sumi is doing a project about doctor at home.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T가 돼요? Is doing a project about doctor in social studies class. 집에서 한 게 아니죠. 수업 시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Doctor has one big island and many small islands 맞습니까? 아니에요. 틀렸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 Doctor has big islands and many small islands. 자,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자, 너는 목요일 강의하다가 그 다음에 토요일 엄마야 오지마. 내가 엄마한테 졸라서 안 하는데. 월요일 진행해서 제가 오고 싶은 날을 골라서 안 먹는데. 초딩처럼. 월요일 진행해서 제가 오고 싶은 날을 골라서 안 먹는데. 어 뭐지? 월요일 새로 먹는데 23개 다 있는데. 마음대로 해라 거기야. 진짜요? 나 토요일 어떻게 나 아직 안 마셨어. 조이야, 조이는 오늘 앞부분 꼭.